안녕하세요. 뮤직쇼의 MC 전승입니다. 화끈한 여자 채련입니다. 네. 어설픈 여자 저는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어설픈 여자하고 화끈한 여자 옆에 있으니까 네. 마음이 떨리고 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인사드리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소 씨. 네. 또 소개해 주실 분들이 계시죠? 네. 네.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 주시는 수 코러스 두 분입니다. 네, 수 코러스. 늘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네, 너무 예쁜 분들이죠? 그래요. 자, 두 분. 채련 씨하고 미소 씨는 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이 어떤 색이라고? 네, 저는 하늘을 생각을 하면요. 파란색이 파란색. 예, 너무 좋아요. 아, 파란색. 네. 좋죠. 또, 미소씨. 저는요, 자연 하니까. 자연. 예, 답이 슬슬 나오는데요. 어떻게 녹색이요? 슬슬 나옵니까? 녹색. 아, 녹색. 네. 자, 맞췄어요. 녹색은 균형이 잡힌 색깔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아, 그리고 성장 치유와 부활을 의미한다. 너무 지식이 풍부하세요. 뭐 읽었어요? 우리 작가가 네. 참 유식합니다. 아, 전승희 씨가 저는 되게 지식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요. 저도요. 아니 이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거 배웠습니다. 네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옷을 좀 칙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좀 화사하고 밝게 원색적으로 또 그렇죠. 미소씨와 네. 또 우리 채련씨 안의 색깔이 너무 좋잖아요. 예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주 원색적으로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네. 뮤직쇼 출발해야죠. 네. 자 출발! 출발! 레드님 시요 다시 할게 마지막 걸 할게요. 네. 어디부터 할까요? 마지막 출발. 뮤직쇼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마음속에 이쁘고 화사하고 밝은 그런 색깔들을 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발해야죠. 네. 출발!